자, 일단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뭐부터 배우냐면은 이 각의 표현 방법부터 배웁니다. 각의 표현 방법. 자, 이것부터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의 표현 방법이라는 건 도라는 게 있잖아, 도. 360도면 한 바퀴가 돌고 약간 이런 거, 60도면 이렇게 정상각선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60분법이라고 불러요. 60분법. 그럼 60분법을 각도는 어떻게 재냐? 저 60분이 지나갔어. 그럼 몇 도일까? 360도. 이게 60분법이야. 그래서 60분법에 대해서는 60분을 360도라고 본다. 이게 60분법입니다. 별거 없어요. 자, 그럼 1분이 몇 도인가? 6도. 이렇게 보는 게 60분법.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거. 오케이? 그래서 단위는 도가 된다. 단위는 도가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 도라는 걸 가지고 보통 뭐란 각도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었냐면 부채꼴의 넓이와 코의 길이라는 거를 구할 수 있었거든. 코의 길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를 반지름, 반지름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이때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냐. 전체 원의 넓이. R제곱 파이. 곱하기. 전체 각도. 360도 분의 중심각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구했다는 거예요. 맞니? 그 다음 코의 길이 어떻게 구했냐. 일단 원의 전체 둘레. 2파이 R. 더하기. 아, 더하기.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런 형태로 열심히 구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봐봐. 일단, 부채꼴을 표현할 때 무조건 어떻게 표현할 거냐. 여기를 반지름 R. 여기를 반지름 R. 그리고 여기를 코의 길이 L이라고 쓸 거거든. L. 근데 문제에서 코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라 부채꼴의 둘레를 물어봤다. 차이점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럼 부채꼴의 둘레를 물어본 거는 이 코의 길이를 물어본 게 아니야. 이놈의 둘레를 물어본 거니까 얘는 ER 더하기 L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지어서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윤아야! 안 돼? 부채꼴의 둘레는 ER 더하기 L이 된다. 됐니?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알고 계셔야 할게 뭐가 있냐면 코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코의 길이라는 놈은 중심각에 비례한다. 마찬가지로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거든. 이 중심각이 올라감에 따라 코의 길이가 일정하게 똑같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한 예로 뭐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90도라고 할게요. 여기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코의 길이는 뭐야? 전체 2파이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인가? 2파이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파인가 이렇게? 맞아요? 근데 얘가 각도가 이렇게 두 배 되면은 여기가 파이가 되죠? 그쵸? 각도가 두 배 되면은 코의 길이도 그냥 두 배가 되는 거야. 각도가 세 배 되면은 코의 길이도 그냥 세 배가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코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한다. 각도가 두 배 되면 코의 길이도 세 배, 두 배. 각도가 뭐 두 배 되면 부채꼴의 넓이 또한 두 배가 된다라는 거지. 됐니? 자, 그러면 저게 이제 중딩 때 배웠던 거고 두 번째 이제 고딩 때 배우는 게 뭘 배우냐. 호도법이라는 걸 배워요. 호도법. 각도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60분법이라는 걸 배웠고 호도법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그럼 일단 호도법은 얘는 지금 1분을 6도라고 하잖아. 여기에서는 일단 단위를 먼저 한번 써볼게. 단위는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라디안. 라디안. 그리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얘는 생략까지 가능하기도 해. 일단 들어봐.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새로운 걸 배우면 이거는 우리가 약속을 한 거란 말이야. 즉, 정의라는 거는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시는 거예요. 1라디안의 정의를 한번 가보면 1라디안 1라디안의 정의가 뭐냐. 자, 부채꼴을 그렸는데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반지름이야. 근데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가 뭐 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증가하거나 할 텐데 이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똑같아질 때가 있겠지. 어느 순간 그냥 여기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여기 호의 길이가 점점 증가할 텐데
얘가 이 관질의 길이랑 똑같아질 때가 있겠지. 그때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1라디안의 정의가 뭐다? 관질의 길이와 코의 길이가 같을 때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다, 약속하겠다. 괜히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는 관질의 길이와 코의 길이가 같아질 때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1라디안 이렇게 써도 되지만 얘를 생략해서 1 이렇게 써도 돼. 1.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생 때 뭐 이제 뭐 시험을 풀다가 도를 안 써. 그럼 틀렸다고 하잖아. 근데 이제 막 우긴 애들, 선생님, 아, 당연히 도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고객들이 보기에는 이 도를 안 쓰면 이 라디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틀린 게 당연한 거야. 이해되니? 안 쓰면 라디안이야. 도는 무조건 도를 표현해주셔야 되고, 안 쓰면 이러한 각도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해되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보고 싶은 건 이 라디안과 저 도의 관계를 보고 싶어. 호도법과 60분법을 조금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고 싶거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잘 봐야 돼. 선생님이 이러한 반원을 그렸어. 반원. 반원. 자, 그러면 여기는 관질음은 뭐 아 이렇게 될 테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돼? 반원이니까 파이 r이 되겠지. 그치? 그럼 잘 봐야 돼. 코의 길이가 몇 배 됐어? 파이를 됐지. 그러면 중심각도 몇 배 돼야 돼? 파이를 돼야 돼. 그게 이거야. 다시 코의 길이가 파이 배가 됐네. 그럼 중심각도 몇 배가 돼야 돼? 파이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뭐라 쓸 수 있냐면 파이 라디안이라고 쓸 수 있거든. 이해되니? 따라와. 자, 그래서 이 파이 라디안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버리면 몇 도야? 180도가 되죠?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하나입니다.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알겠어? 기억해야 될 건 하나야. 파이 라디안이 도로 바뀌면 180도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파이 라디안을 물어보면 너네가 너무 잘하니까 1라디안, 2라디안 이런 거 물어보거든? 1라디안은 어떻게 구하냐? 양쪽을 파이로 나눠. 이것만을 기억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양쪽을 파이로 나누면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가 돼요. 별거 없죠? 그러면 얘 몇 도? 대략 몇 도인지까지 알고 있자. 이 파이가 3.14가 맞아. 180을 3.14로 나누면 대략 57. 얼마 얼마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1라디안은 57. 얼마 얼마다. 이거 어떻게 나왔냐? 180을 3.14로 번절적으로 쭉 나눈 것이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정리됐나요? 여기까지? 자, 좀 더 할 거예요. 좀 더 한다. 자, 그러면 60분법으로 부채꼴의 넓이하고 호의 길이를 구하는 법을 배웠잖아. 마찬가지로 호도법으로 호의 길이하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정리해 볼 텐데 똑같아.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부채꼴의 넓이를 S 이렇게 쓸 거고 호의 길이를 M 이렇게 쓸 거거든. 자, 부채꼴의 넓이 갑니다. 똑같이 따라와. R제곱 파이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과 이렇게 나와있죠. 그쵸? 근데 36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이 파이 라디안이야. 맞아? 그 다음 부채꼴의 형태를 여기까지 그려놓으세요. 여러분들 부채꼴은 앞으로 무조건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 R 잡고요, 여기 R 잡으시고 여기 각도 세타 잡으세요. 여기 L 이렇게 무조건 부채꼴은 이렇게 그릴거야. 알겠니? 반지름 반지름 세타 라디안 R L. 여기 세타 뒤에는 도가 없지? 그럼 얘는 호도법으로 표현된 거야. 따라와. 자, 그러면 그대로 공식 갖다 쓰면 R제곱 파이 곱하기 360도 즉 2파이분의 세타 라디안이 있다는 거야. 세타 라디안. 맞아요. 그럼 파이가 사라지고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코의 길이는 2파이 R 곱하기 360도가 2파이지 그리고 중심과 세타 이렇게 따라오니까 얘는 알사타가 되어버리거든. 괜찮니? 자, 그래서 코의 길이는 알세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알제곱 세타. 근데 이때 여기 있는 이 알세타 대신에 이 알, L을 대입해서 한 건 없겠지. 얘를 2분의 1 R, L이라고 생각한다. L이 알세타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필견적인 일단 좀 기억을 할 거야. 파이 라디안이 몇 도다? 180도다. 180도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파이는 180도다. 그럼 6분의 파이는 몇 도일까? 30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도, 60도라는 걸 특수각이라고 굉장히 익숙하단 말이야. 이제는 6분의 파이 또는 2분의 파이 90도 또는 4분의 파이 45도 이런 것들도 특수각으로 봐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와. 자, 부채꼴의 넓이보다 2분의 1 R제곱 세타다. 2분의 1 RL이다. 코의 길이보다 R세타다. R세타다. 이것보다는 이게 앞으로 편하게 다가오셔야 됩니다. 됐나요? 일단 여기 자체 하나가 필기. 자,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선생님 문제라 했는데 그렇게 못해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잘 봐. 1라디안의 정의가 뭐였죠? 떠올리세요. 1라디안의 정의는 반지름 길이가 호의 길이 반 길이에요. 1라디안. 그치? 근데 얘는 여기 호의 길이가 두 배가 됐지? 호의 길이가 원래는 여기가 R이면 여기가 1이잖아. 호의 길이 두 배 됐지. 그러면 각도 또한 두 배가 됐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이 각도는 2야. 정확히 말하면 1라디안. 이렇게 푸는 방법 첫 번째. 또는, 호의 길이 L은 R 세타다. L은 R 세타다. 근데 얘가 뭐야? 이 R 세타가 뭐야? 2. 따라서 여기 구해요. 2 이렇게 따라와.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2 이렇게 구하는 거.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초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이런 식으로 구한다. 얘는 라디안에 대한 이야기가 혼합하고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각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기를 60도라고 봐와서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60도야. 그러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곱하기에서 360도분의 60도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온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구하면 그냥 2분의 3파 이렇게 나온다. 2분의 1, R제곱, 세타. 네, 이렇게. 따라와요. 오케이. 못 잡았어? 이해돼?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그래서 여기 각도가 호도법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훨씬 더 간단하게 구하시겠다는 거지. 알겠니? 뭐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뭐 간단한 예제에 대한 이야기였고, 봐봐. 왜 좀 길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삼각비부터 할 거예요. 삼각비. 삼각비. 최근에 배운 거 아니야? 분산하? 맞니? 그럼 삼각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해보자 얘들아. 삼각비는 일단 어디서 정의되냐? 얘는 직각 삼각형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 그래서 삼각비에 대한 각도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90도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만 본단 말이지. 90도 이하. 근데 사인 120도 이런 건 모르잖아. 그런 걸 배우는 게 고등이야, 이제. 고등은 90도까지만 한정하지 않는 거야. 야, 왜? 사인 120도 없어? 내가 만들게 하고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건방진 놈들이. 항상 그렇게 시작되는 거야. 알겠지? 그 삼각비에서부터 일단 얘기를 해보면, 삼각비로 우리가 배울 때는 이때 이 각도라는 놈은, 세타라는 놈은, 0도부터 뭐 90도까지 이때만 삼각비를 열심히 막 배우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삼각비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요. 이걸 후려 팔게요. 대답할 준비하세요. 자, 리연아. 여기 한 줄씩 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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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 현우 기억나? 오케이. 자, 아리나 코사이. 1. 선우야. 오케이. 현우가 하자. 선우 현우 이렇게 해가지고. 현우 현우가 이거. 루트 3분의 1. 이거. 1. 그 다음. 여기 루트 3.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는 굉장히 큰 사실 무한 연역사가 나와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삼각형 두 개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얘가 직각이고, 특수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들은 이런 것밖에 없어. 이렇게 45도인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60도. 그래서 여기 있는 길이비는 1대1대 루트2가 되고, 여기 있는 이놈의 길이비는 여기가 2대1대 루트3이 된다. 그래서 코사인하고 사인하고 탄젠트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괜찮겠지. 그치? 뭐 코사인의 빗변분에 이렇게. 사인 선생님은 사인 45도, 뭐 사인 60도 못한 선생님은 이 빗변분에 얘랑 싸우는 애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맞으면 겁나 유치하죠? 사인은 빗변분에 사인 60도는 60도랑 싸우는 애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짜증나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특징들을 한번 보시면, 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 증가한다. 오케이? 자, 코사인은 0도부터 90도까지 감소한다. 탄젠트는 0도부터 90도까지 증가한다.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자, 그래서 어떤 문제까지 좀 풀 수 있어야 되냐?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제가 조금 다른 얘기부터 하고 갈게. 자, 여과과학에 대해서부터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과 들어봤어요? 중대는 거 안 듣나? 또는 여과학 들어봤어요? 아, 초면? 자, 여과학이 뭐냐면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각도를 여과학이라고 그러거든. 오케이? 여과학이라는 건 둘이 더해서 90도가 되는 걸 여과학이라고 불러.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삼각비를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90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쵸? 왜 도라 한번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뭐 C, 여기를 뭐 A,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면 사인 세타는 C분의 B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맞아? 근데 얘가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아요. 인정? 근데 이 세타하고 90만의 세타는 여각관계라고 불러. 더해서 90도가 되면 여각관계라고 불러. 자, 그리고 코사인 세타를 보면 코사인 세타는 C분의 A란 말이야. 근데 얘가 사인 90만의 세타랑 똑같아. 따라와. 자, 탄젠트 세타가 뭐냐면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인데 얘는 탄젠트 90만의 세타 분의 1과 똑같아요. 이놈의 역수야. 괜찮니? 그래서 일단 얘를 완벽하게 하나만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영합관계에 대해서는, 영합관계에서 다시 정리합니다. 더해서 90도가 되는 놈들에 대해서는 사인 세타가 코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와 같다. 코사인 세타가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와 같고요. 탄젠트 세타가 탄젠트 90 마이너스 세타분의 1과 똑같다. 여러분들은 도도 다 체크해주셔야 돼요. 도도도도 이렇게 써놔. 알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왜 했냐. 문제를 하나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을 텐데. 자, 다음 세 개의 삼각비를 가지고 대소를 비교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풀었어? 기억나요? 여기 30도. 30도라고 할게요, 30도. 이런 거 어떻게 풀었어? 기억나? 안 나? 이런 문제 없었나? 요즘 중3은 안 되나? 응, 통일해서. 근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건, 일단 사인하고 코사인의 형태가 다르니까 각도를 비교할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더해서 90도가 되면 바뀌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코사인 30도를 사인으로 바꾸면 뭐야? 사인?
60도가 되는 거야. 둘이 다 90도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그럼 사인은 증가하는 애지? 그럼 사인 53이 커, 사인 60이 커. 사인 60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놈의 답을 한번 찾아보자면, 대수 비교를 해보자면 사인 53도가 크고 그 다음이 코사인 30도가 크다. 이유는 얘가 사인 60도이면서 사인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럼 탄젠트 46도는? 가장 크다. 이유는? 오케이. 이게 따라오셔야죠. 이 탄젠트 46도라는 거는 저 탄젠트 45도가 1이거든? 그럼 탄젠트 45도가 크는 무조건 1보다 커. 즉, 탄젠트 46도라는 얘는요, 얘는 모든 사인, 코사인보다 커. 이해되나요? 왜냐면 사인의 최대값도 1이고 코사인의 최대값도 1이거든. 모든 사인, 코사인보다는 탄젠트 46, 탄젠트 47 이렇게 더 크다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딱 한 문제만 여기다 더 쓸게요. 여러분들 문제까지 다 폐기하세요. 자, 하나 더 갑니다. 자, 이 세 개를 비교하래. 탄젠트 1, 코사인 1, 사인 1. 그럼 쟤는 1도가 아니라 1라디안을 의미하거든? 따라와. 그럼 여기서 1라디안은 대략 몇 도라고 그랬어? 57도야. 그래서 얘를 대략 57도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얘를 대략 57도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사인하고 코사인을 통일해야겠지? 그럼 내가 여기는 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 그럼 얘는 더해서 90도가 되면 바뀌는 거예요. 따라와. 그러면 가장 작은 애가 얘, 얘가 꼴등. 그 다음이 얘. 그 다음 탄젠트 57도는 항상 모든 사인 코사인보다 크다. 얘가 1등. 그래서 사인 1, 코사인 1, 탄젠트 1, 저놈의 대소비교가 될 수 있어요. 됐어요? 네, 여기까지 필기. 얘들아, 잠깐만. 필기하는데 추가로 여기까지 좀 필기가 됐네요. 자, 얘는 6분의 파이. 얘는 4분의 파이. 얘는 3분의 파이. 얘는 2분의 파이. 자, 기본 문제 7-1번 한번 같이 가볼게요, 얘들아. 자, 7-1번 위에다가 부채꼴 이렇게 그려놔, 얘들아. 펜으로 그냥 이렇게 그려놔.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채꼴을 무조건 선생님처럼 그립니다. R, R, 세타, 세타, L. 알겠지? 무조건 이렇게 그려. 자, 그 다음, 써놔. L은 뭐였죠? R, 세타, 외우세요, 제발. 알겠죠? S는 넓이는, 여기 가운데가 이놈의 넓이야. 2분의 1, R제곱, 세타. 더 나와서 2분의 1, R, L. 제발 지나가면서 보면서 외워. 알겠지? 부채꼴은 저렇게 그립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둘레가 8이다. 넓이가 4다. 중심각을 뭐라? 자, 2번 문제 풀어보시면, 이거는 둘레가 80이다. 넓이가 2개다. 이때 넓이와 중심각을 뭐라? 자, 봐봐. 간단하게 푸는 거야. 자, 일단 다음과 같은 부채꼴을 그립니다. 그리고 내가 둘레를 표현하고 싶어. 그럼 둘레는 어떻게 표현되지? ER 더하기 L이 둘레야, 아니라 둘레하고 호의 길이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ER 더하기 L이 8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와요. 한 넓이가 4래요. 넓이는 2분의 1 R L이 4야. 따라오니? 자, 그러면 문자 2개, 식 2개, R하고 L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자, L을 구하기 위해서 뭐 L은 L 대신에 마이너스 2R 마이너스 8을 넣을게요. 마이너스 2R 더하기 8을 쏙 대입. 대입을 하니까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은 4, R은 2 이렇게. 따라오니? 잠깐, R은 2라고 구했으니까 L은 뭐야? 4지? 맞아요? 근데 이 L이 뭐예요? R? 세타죠? 그럼 이 세타가 뭐야? 이 몇이 나오지? 까분다고 도 쓰는 순간 틀려. 이 라디안이야, 호두법이야. 알겠지? 자, 여기 봅니다. 둘레가 80이래요, 둘레. 아, 둘레 2R 더하기 L은 80이다. 이런 문제 풀 때 무조건 부채꼴 그리고 하세요. 부채꼴 그리고 공신 옆에 쓰고 공부하는 거야. 부채꼴 그리고 공신 옆에 쓰고 공부하는 거야. 언제까지? 머릿속에 그려질 때까지. 이게 내 걸로 완벽할 때까지. 알겠니?
자, 2r 더하기 l이 80이고 넓이가 초대래. 그 말은 2분의 1rl의 초대를 구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써놨어. 무슨 문제일까? 아직도 훈련이 안 됐어. 산술기야, 좋아요. 산술기야. 네, 하지만 초대신호 딱 보이시면 산술기가 떠올리셔야 돼요. 아라고 이런 게 안 보이고 산술기가 보여야 되는데 아직도 안 보이고 있는 거야. 훈련 차이, 훈련 차이. 이해되니? 갈게요. 자, 2r 더하기 l이 80이고 이놈의 초대값을 구하라. 얘를 가지고 산수기 할수 보면 2 루트 2RL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양쪽에 2 지워버리고 양쪽을 제곱하니까 1600, 얘가 2RL. 그럼 2로 나누니까 800. 이놈의 초대값은 얘가 800이니까 400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근데 그때의 중심각도 구하라고 했거든. 그때의 중심각. 자, 그러면 넓이가 초대일 때가 언제냐? 산수의기에 대해서 A와 B가 같을 때, 즉 얘와 얘가 같을 때 초대를 하는 거지. 이렇게. 얘가 산수의기야. 등호성의 조건. 그러면 이 L이 뭐냐면 R 세타죠? 그럼 얘랑 얘가 똑같아야 돼. 세타는 뭐야? 지금 이 7-1에다가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완벽하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7-1에 별표 3개. 되나요? 도체콜 그려놓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써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거야. 그치? 7-1번 기본 7-1번 별표 3개 쳐놔 얘들아. 자, 넘어와서 7-2에 90번 갑니다. 90번 지울게요. 지우고, 이게 완전 내신 문제죠. 각 시는 90도다. 그러면 직각삼각형 그려보니까 여기가 ABC고요. 자, 문제에서 선분 AB가 3배의 BC가 된다. 이때 사인 A, 코사인 A, 탄젠트 A를 구하라.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기를 5편 이상 내가 A라고 하면은 여기는 3A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 A, 여기 3A, 그럼 여기 루트 10A. 끝! 읽으세요. sin A는 루트 10A분의 A하고 마주보는 애니까 1이라고 해. 맞아요. cos A는 루트 10분의 3. tangent A는 요것분의 요거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별거 없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필리노트 다시 꺼내서 하나의 삼각비를 알면 나머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하나의 삼각비를 알면 나머지 삼각비도 구할 수 있다. 일단 이 개념이 먼저 좀 따라와야 되거든. 자, 보자. 선생님이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순간 나는 코사인하고 탄젠트도 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어떻게 구하냐? 구하는 방법은 삼각비, 얘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고 얘는 예각일 때는 삼각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하지만 둔각일 땐 안 돼. 둔각일 땐 삼각함수로 갈 거야. 알겠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자, 얘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세타 잡아. 그럼 여기가 5고 여기가 3이죠? 나머지 피타를 활용하니까 여기가 4다. 그래서 나머지 삼각비를 그냥 쉽게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얘가 기본이야.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됐나요? 문제에 하나의 삼각비만 보여도 여러분들은 나머지 삼각비가 나머지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라고 먼저 보이셔야 돼요. 알겠지? 이게 먼저 큰 게 좀 기초가 됩니다. 하나를 알면 나머지를 쉽게 구할 수 있다. 클릭해 주세요. 직각삼각형의 그림으로서 삼각비의 정의로 가는 거야. 삼각비의 정의. 표기해 놓으세요.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탄젠트를 안 하고 나머지 다 할 수 있고 코사인을 안 하고 나머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자, 지우고 아직도 좀 남았어요 여러분들. 삼각함수 뭐 하고 싶어서 혹시 근질근질거려요? 아 그러진 않아? 근데 미안하지만 아직도 삼각함수 하기 전에 조금 고치를 더 해야 되거든. 그럼 들어갈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각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각의 정의, 각, 뭐 이런 걸 각이라 한다. 뭐 이게 아니라 조금 수학적으로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지. 자, 각의 정의가 뭐냐면요, 시점을,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간직선. 얘가 각의 정의거든. 얘가 뭐냐면 시점이 일치한다 라는 말이, 시점이라는 말이 시작하는 점이야. 시작하는 점. 자, 그래서 여기 시작하는 점이 일치. 반직선이라는 얘기는 한쪽으로만 쭉 뻗어있는 걸 반직선이라고 불러요. 직선은 양쪽으로 다 뻗어있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점 이렇게 일치시키고, 일치시키는 이렇게 반직선. 얘가 각의 정의예요. 그럼 각도의 정의는 뭐냐면 이 각의 크기가 각도의 정의가 될 뿐이야. 근데 각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럼 이때 우리가 각의 크기를 알아볼 때, 각의 크기를 알아볼 때 이 반직선이 둘 다 이렇게 이동하면 각을 좀 보기가 힘들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다리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사다리를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각을 보는 거거든? 이게 좀 더 쉽잖아, 딱 보기. 맞아? 예를 들어서 이 각보다는 이 각이 크다 쉽게 보이죠? 근데 내가 이 각보다는 뭐 이 각이 크다라고 하면 뭐 잘 안 보이잖아. 사다리를 일치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보통 일치시킵니다. 얘를 뭐라 그러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일치시키는 고정. 얘를 고정시킨다, 고정. 그리고 여기 있는 이동의 이름이 있는데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동경. 움직일 동자야. 경은 몰라, 묻지 마. 자, 이렇게 움직이는 애를 동경이라고 부르죠. 움직이는 애. 움직임. 그래서 시초선은 고정시키고 동경 이동함에 따라서 각도를 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자, 근데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배울 때 이 시초선을, 봐봐. 얘를 나중에 좌표에다가 끄집어서 쓸 거거든. 이 시초선이 뭐가 되냐면 X축이 돼요, X축. X축을 시초선으로 봐서 얘를 고정시키고 여기에는 얘를 원점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 동경이 이동함에 따라서 각도를 잴 거예요. 당연히 나중에 얘를 좌표로 이동시킬 때 원점 갖다 놓고 X축 시초선 보고 동경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각도를 볼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조금 더 갈게요. 자, 그럼 각의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일반각이라는 걸 배우거든?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한번 낼 텐데 390도라는 각도 한번 그려보세요. 노트에다. 그려봐. 표현해봐, 얘들아. 훨씬 넓은 데로 상상의 날을 한번 펼쳐봐. 390도라는 각도 한번 그려볼래? 뭐 대부분 애들이 막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조금 이렇게 뭐 좀 이상하잖아. 그치? 이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일반각이라는 걸 배우는 거거든? 봐봐. 390도라는 각도 어떻게 그리냐면 각의 정의에 따르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30도 쓰면 돼요. 얘가 390도야. 390도는 얘가 한 바퀴 돌고 30도만큼 더 갔을 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일반각, 대표하는 각을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390도의 각도를 앞으로 이렇게 써버리겠다는 거예요. 30도라는 일반각과 390도라는 일반각과 또 여기다 360을 더한 750도라는 일반각이 똑같아.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맞아? 그래서 일반각을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얘는 여기의 각도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잡아버리면 일반각은 그냥 세타.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n바퀴 돌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일반각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도가 이렇게 잡혀있다 해서 얘를 그냥 세타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얘가 일반각의 표현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문제가 대충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 각이 다른 형태 또는 일반각이 다른 형태를 보여주세요 라고 해놓고 여기다 360도 더한 거
1110도 깔아놔. 그 다음에 여기 40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깔아놔요. 그럼 일반각의 형태가 다른 건 얘지? 얘네는 계속 똑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야. 이게 일단 일반각의 시작이에요. 조금 이해되나요? 문제 풀어서 하니까. 그래서 얘가 일단 일반각이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일반각을 배움으로써 나는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허접이어서 0도부터 360도까지 얘기밖에 못했어. 근데 이제 0도부터 저 만도까지 뭐 몇천만도까지 다 얘기할 수 있겠지. 더 나아가서 음의 각도까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럼 음의 각도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하냐. 이렇게 각이 있어. 얘가 얘 뭐라 부른다 했지? 여기를 시점. 맞아? 그리고 얘를 이따가 좌표에다가 갖다 넣으면 원점 0,0이 되고 얘를 고정시키는 놈 시초선. 얘가 좌표에 갖다 놓으면 X축이 되고 얘를 동경. 얘가 움직이는 놈. 맞지? 자,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재면은 얘는 플러스, 즉 양의 각도를 의미하는 거야. 양의 각도. 그럼 얘는 무슨 방향이지? 반시계 방향이죠? 그래. 그래서 굳이 써붙이면 반시계 방향이 양의 각도를 의미한다. 자, 그럼 동경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양의 방향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요. 음의 방향으로 읽으면 얘가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시계 방향. 좀 헷갈릴 텐데 여튼 얘를 하나 딱 들어주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거든. 봐봐. 마이너스 30도랑 똑같은 각도가 뭐가 있을까? 여기다가 한 바퀴만 더 돌리면 되지. 330도가 되겠지. 360도를 더하면 되니까. 이 각도랑 선생님이 330도라는 각도가 사실은 똑같은 걸 한번 보여줘 볼게. 일반 각의 형태.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면 얘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 30도라는 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30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아, 미안. 아이고. 네. 330도를 표현을 해보면 330도는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330도면 이렇게 각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반대로 읽으면 여기가 몇 도야? 30도가 되잖아. 마이너스 30도라고 읽어도 똑같은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형태도 이렇게 각이 잡히는 거고 이런 형태도 이렇게 각이 잡히는 거야. 양의 방향 340도, 음의 방향 30도 이런 형태. 이해돼? 그러면 바보가 아니고서는 여기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마이너스 30도라고 보는 게 편하겠지. 이렇게 보는 것보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여기에는 얘가 이거를 표현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일반각의 화치입니다. 이해돼요? 자, 근데 선생님이 앞으로도 좀 이렇게 써주긴 할 건데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더 가면은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풀기. 반시계 방향 이쪽이 양의 각도, 이쪽이 음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를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잠을 써. 어? 왜? 찍어도 돼요? 어, 찍어도 돼요. 어이씨. 자, 보기 91페이지 보기 1번 보고 계세요. 보기 1번. 91페이지 보기 1번 보고 있어요. 얘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풀어줘야 돼. 하나만 딱 풀고 넘어갈게. 1140도. 일반각을 구하여라. 자, 문제가 이놈의 일반각을 구하여라. 이놈의 대표각을 표현해라 라는 거거든. 대표각을. 그러면 얘는 360도라는 게 3개 있어. 그러면 1080도야. 1080도. 그래서 더하기 뒤에 60도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대표각이 아니야. 얘는 세 바퀴를 도는 각일 뿐인 거야. 그럼 대표각은 어떻게 표현하냐? N바퀴 돌았다,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른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셔야지 일반각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럼 나머지도 490도는 360도 곱하기 1인데 그 뒤에 찌꺼기 130도라는 거를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그거하고 답하고 조금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볼 거는 뭐냐면 이제 사분면의 각을 한번 볼 건데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앞에 제 안 붙이면 혹시 틀리게 하나요? 여기 한번? 이 똥통 한번 기능 한번. 선생님 무시할게요. 여러분들 제 붙이는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자, 자 그러면 사분면의 각을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좌표로 이제부터 얘를 이동시킨다고 했어. 그때 여기에는 얘가
시점이 되고 여기에 있는 이 x축 얘를 고정시키고 이 동경을 이동시키는 거거든. 그럼 이 동경이 1선만에 있을 때의 각도를 어떻게 읽겠냐라는 거야. 그럼 동경이 이렇게 1선만에 있다라는 얘기는 0도부터 90도까지라고 읽을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1선만의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세타라는 애는 0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다. 얘가 1선만의 각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일반각 여기 360도 곱하기 n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자, 그러면 2, 3분만의 각도는 이 동경이 이쪽에 있어야 2, 3분만의 각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90도부터 몇 도? 180도라고 읽을 수 있겠지? 얘는 90도부터 점점 180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얘는 180도부터 270도라고 읽을 수 있겠지? 얘는 180도부터 점점 270도. 자, 마지막은 270도부터 360도까지라고 읽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44분만을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저렇게 잘 안 나와. 왜냐면 여기 있는 각을 읽을 때는 이렇게 가는 것보단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음수 쪽으로. 맞아? 그럼 음수 쪽으로 여기서부터 읽는 거야.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 마이너스 2도, 여기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부터 0도까지 가능하다라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9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그리고 0도 더하기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사상분면의 각도를 의미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다. 문제 이렇게 나와도 된다. 사상분면의 각도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밑에 게 더 많이 쓰여요? 그쵸. 근데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문제 푸다 보면 그냥 눈에 이제 머릿속에서 많이 이용해 돼요. 경제 다 달아. 얘들아 찍어. 핸드폰 들어. 찍어. 생각하면서 나갈 거야, 이제. 너 그림 좋아. 유명해서 된 기분이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하다. 여기까지 OT. OT는 한 시간 걸렸다. 오케이. 자, 이제 삼각함수 배웁니다. 이제 배워요. 자, 그러면 삼각함수를 내가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약속하는지부터 배워야 되는데, 일단 삼각함수를 왜 배우는지부터 한번 얘기해볼게. 여태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90도까지밖에 못 봤다. 근데 그 각도를 음수, 더 나아가서 360도 넘어가는 굉장히 큰 수까지 보기 위해서 삼각함수를 배우거든. 자, 그러면 삼각함수는 일단 어디서 정의되냐면요, 좌표와 동경 길이에 의해서 정의해도 돼요. 자, 좌표하고 동경에 대해서 정의되는 건 당연해. 왜냐면 우리가 일반각의 그 표현을 좌표에다가 옮겨서 보잖아. 그리고 각의 크기를 동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한번 보면, 보세요. 일단 여기 이렇게 원을 그릴게요. 왜냐면 그러면 이 동경의 길이가, 동경이 사실 쭉 뻗어있는 건데 길을 쭉 잘라가지고 얘기할 거야. 동경이 가 전부 다 일치하게 R이 되게끔. 그러면 이렇게 동경이 있어.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R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그럼 세타가 120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130도가 되는 거야. 그때 사인 스타, 코사인 스타를 어떻게 정의하냐. 여기 있는 이 좌표를 x, y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인 세타를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로 정의한다. 코사인 세타를 동경의 길이 분의 x좌표라고 정의를 하고요. 탄젠트 세타를 x좌표 분의 y좌표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야.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r분의 y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r분의 x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x분의 y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사인 120도를 구하래. 그럼 얘는 삼각비 영역을 벗어나 삼각함수야. 90도가 넘어가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얘를 어떻게 구하냐? 120도라는 동경의 위치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120도라는 동경의 위치를 표현해. 이만큼이 120도지. 그리고 뭘 찾아야 되냐면 좌표를 찾아야 돼. 좌표. 좌표에서 정의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60도죠. 그럼 여기 길이 미네 2대 1대 루트 3이지. 이놈의 좌표 뭐야? 마이너스 1, 루트 3이야. 따라와. 오케이. 자, 그러면 사인 120도는 동경의 길이 분의 무슨 좌표? y 좌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코사인 120도는 동경의 길이 분의 x 좌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탄젠트 120도는 x 좌표 분의 y 좌표.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근데 문제에서 사인 60도를 구하래. 그러면 좌표에다 그릴 게 아니라 그때는 삼각비로 가시면 돼요. 예각은 삼각비, 예각이 넘어가는 영역 벗어나면 삼각함수. 따라와. 정의는 외워. 알겠니? 자, 다시 사인은 동경의 길이 분의 y좌표,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x좌표 분의 y좌표. 이걸 일단 외우셔야 돼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 필기. 좀만 더 하고 필기하자. 이거 사전에 필기까지 합시다. 자, 정말 중요한 것들 먼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할 텐데, 이렇게 직각삼각형하고 이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 외우셔야 돼요.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A고 여기가 세타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길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배웠나요? 얘는 A 코사인 세타. 배웠어? 이렇게. 얘는 A탄젠트 세타 이렇게. 일단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구하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 내가 코사인 세타를 한번 써보겠다. 여기 몰라, 네모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쓰면은 코사인 세타는 A분의 네모거든? 그럼 네모는 뭐가 나오? A 코사인 세타가 나오지? 맞아. 자, 근데 여기서 코사인 세타를 쓰면은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A 코사인 세타면 이것분의 이거가 코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맞아. 구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네모라고 잡아놓고. 그래서 이 삼각형을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이 미적분까지 쟤를 몰라요. 미적분까지 나오는데 수학 나오고 수학 나오고 미적분까지 얘가 계속 나오는데 계속 몰라. 뚫을 맞아야 돼. 자, 보자. 그럼 얘는 A, 여기는 A 탄젠트 세타. 이렇게 각이 잡혀있는 순간 빨간색이 중요해. 이렇게 잡히는 순간 나머지를 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잡히는 순간 여기 표현이 가능하다. 자, 그럼 선생님 얘는 몰라요? 그게 아니라 얘를 물론 구할 수는 있어. 얘를 구하려면 얘랑 얘를 활용해야 되니까 코사인 세타를 써야겠지. 코사인 세타는 네모분의 A, 네모는 코사인 세타분의 A. 물론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 보는 순간 얘 표현이 바로바로 가능하게끔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삼각형 일단 별표 다섯 개 써놓고 암기라고 써서 여기까지 이 삼각형 별표 다섯 개 암기 필기. 사진 가능 혹시? 사진 가능 후 집에서 필기 가능? 땡큐. 조금만 연습 좀 조금만 더 하면 연습. 지울게요. 얘가 삼각함수야. 삼각함수라는 걸 배운 거야. 좌표하고 동경의 길이에 대해서 정의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별표 다섯 개짜리. 자, 이렇게 있고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한번 잡았어.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어야 되거든? 이 좌표? 예? 얘를 어떻게 잡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잡는지 봐봐. 여기에서 나는 이놈의 길이가 r이라고 알고 있고
코사인 세타하고 사인 세타하고 타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거든. 타젠트 세타가 뭐냐면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 사인 세타가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타젠트 세타는 동경의 길이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근데 내가 저 x좌표를 구하려면 이 x좌표를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x는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저 y좌표는 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 좌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기보다는 어떻게도 잡을 수 있어야 되냐, p를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라고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따라와요. 자, 근데 너네가 선생님이 저렇게 그렸다라고 해서 저것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봐봐, 선생님이 여기 있는 이 각도를 세타라고 잡았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똑같아. 여기를 XY라고 하면 똑같이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치? 즉, 여기 각도가 이렇게 넘어간다 한들 이 좌표를 잡는 게 변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도 그냥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인데, 선생님이 여기다가만 그려줬다고 해서 이것만 잡더라고. 그게 아니라 여기 상관없어. 세타가 어디 있든 상관없어. 알겠니? 여기 있는 것 또한 그냥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 그림 두 개가 너무 중요해. 그림을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그림 앞뒤 그리고 좌표 잡는 방법까지. 하나 더. 너네가 중3 때 삼각비 어떠한 교재를 봐도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얘가 모든 교재에 다 그려져 있거든? 일단 이런 건 왜 배워? 교재 그려지면 왜 배워? 왜 배우냐면 얘는 이런 그림을 볼 순간 여러분들은 사인과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야.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얘는 사인과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거든. 선생님이 여기에 있는 이놈의 반지름을 R로 한번 잡아볼게. 여기를 세타라고 해볼게.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R.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외웠던 게 뭐냐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R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야. 이것뿐에 이거가 코사인 세타가 나오죠? 그쵸?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R 사인 세타가 나와. 자, 그러면 타젠트는 내가 표현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를 연장하는 거야. 그럼 얘를 연장하고 봤더니 얘가 R이지. 얘가 세타지. 여기는 뭐가 나온다? R 탄젠트 세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배우는 이유는 하나야. 사실 코사인 사인 탄젠트가 모두 표현 가능한 그림이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삼각형 그려주는 거 외우시고, 정의 외우시고, 좌표 잡는 방법 외우시고, 이 그림 왜 그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되는지까지 외우시고. 여기까지가 기본. 알겠니? 삼각형에서 문제 푸는 것 과제 안 될 거야. 그냥 외우는 것 과제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이거 필기하실 분들 하시고, 사진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 과제. 우리 로그 감정식 부등식 이거 해야 되잖아. 대표급만 할게요. 그렇죠? 412번부터 대표랑 마지막 문제, 각 유형당, 알지? 과제 하는 거? 각 유형당 대표랑 마지막 문제 해보시고, 그리고 6단어. 기본만 해오세요. 정성 6단어 기본만 해오세요. 이제 하지 마시고.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루트, 균형, 암기해보세요. 세트 봅니다. 다음에 오답 포인트 안 봐요. 그냥 암기한 걸로 테스트 볼 거예요. 알겠니? 루트 정리 잘 해오셔서 거기 있는 거 완벽하게 다 이해하면서 암기하려고 해야 돼. 알겠지? 여기까지입니다.